안녕하세요. 전원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역도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국수역까지 도보가 15분이면 갈수 있는 역세권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입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이며 거실에 단열과 전원주택의 운치인 화목난로도 있으며 오수관로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앞으로 나지막한 산세와 막힘없는 전방을 보실 수 있고요. 근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보로 5분이면 갈수 있는 입지로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께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역까지의 도보가 가능해서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매물입니다. 토지 면적 도로 지분 포함해서 82평, 건축 면적 30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준공일은 2017년 7월입니다. 구조는 1층에 거실, 주방, 방 하나, 욕실 2개,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로 된 구조입니다. 입지 조건으로는 6번 국도에서 120m, 국수역 도보 15분, 중고등학교 도보 5분, 양평 IC 차량 7분, 서울 잠실역 기준 차량 35분이면 서울 출퇴근하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럼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 국도에서 이렇게 120m만 쭉 들어오시면 저희 보은주택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여기 한대 되실 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 이렇게 또 추가로 더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쪽으로 석축 쌓여져 있는 모습이시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저희 보은주택 아담한 모습에 그 지금 대리석으로 이렇게 관리하시기 편하시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두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스로 위험하지 않게 검은 펜스로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이시고요. 앞쪽으로 나지막한 산세 느껴지시고요. 막힘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눈이 와서 좀더 운치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산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옆쪽은 펜스를 치지는 않으셨어요. 또 뒤쪽 부분은 종중 땅이라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뒷공간 꽤 넓죠? 그리고 이렇게 창고 공간에서 이렇게 나무나 이제 각종 물건들을 또 재워놓고 있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또 나지막한 산세 느껴지세요. 뒤쪽으로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럼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공간 정면에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신발장 놓여져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의 공간이 보입니다. 통창으로 이렇게 해두셔서 그 채광이도 좋고 환기하시기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면 운치 있게 화목난로 놓여져 있어요. 지금 주인분이 따뜻하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집 전체가 훈기가 가득한 그런 느낌, 운치가 있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주방의 공간 보이세요. 옆쪽으로 일자형으로 지금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으로 식탁 공간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 놓여 있어도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탁기, 건조기 놓여 있고 옆쪽으로 수납 공간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이 안방 공간이세요. 이렇게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공간 꽤 널찍한 모습이세요. 뒤쪽으로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꽤 넓은 욕실의 공간. 환기창 잘 되어 있고 깔끔한 욕실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공용 욕실 공간이에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모두 깔끔한 욕실의 공간.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목으로 간단하게 잘 해두셨고요. 여기 채광창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편으로 보시면은 실의 공간이 있는데, 원래 주인분들이 이거 집을 지으실 때 여기 방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다가 거실로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거실 공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필요하시면 여기 벽을 두셔서 이제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거실 뒤쪽에도 이렇게 아담한 크기의 테라스 공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옆쪽으로 아담한 크기의 방, 여기 옆쪽으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양쪽으로 이중창 잘 되어 있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이쪽에 미니 주방, 미니 주방으로 이렇게 싱크대 놓여 있고요. 옆쪽으로 또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욕실의 공간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의 욕실. 그리고 이쪽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 두신 모습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쪽 전망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테라스의 모습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하얗게 뒤덮인 모습이 전망이 좋은 것 같고, 좀 나무들은 앙상하지만 그래도 눈 덕분에 모습은 또 운치 있는 그런 모습 인 것 같으세요. 여기 집주인분이 직접 지으시고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셨다고 하시네요. 단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화목난로도 또 놓여 있어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아담한 크기의 토지를 가진 전원주택이지만 국수역 도보와 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를 원하시는 분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물번호를 알려주시면 상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 전원뉴스 부동산에서는 유튜브 촬영하지 않은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